아, 요즘에 조회수 쏠쏠. 아, 또 이번 주는 또 조졌어. 조졌는데 채널 접어야 되나? 하다가 또 이제 옛날 데이터를 딱 봤더니, 와, 작년 7월 있죠? 정말 처참한 수익이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몰라요. 유튜브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알아줄 때도 있지만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막 조회수가 안 떡락을 하고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른 상태에서 나는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있다. 폭망할 때도 있다. 이번 주는 살짝 폭망. 저번 주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 폭망.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이거 안 되면 다른 일 하면 되니까. 어, 맞아. 비수기가 있고 이게 진짜 오르락내리락 되게 잘될때 있고 아닐 때 있고 중간이 없어요. 통계를 내면은 중간이 나올 테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살면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 항상 매달 비슷한 금액의 돈이 필요한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고. 연휴 때 블로그도 조용해요. 연휴랑 명절 때 그리고 바캉스 시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안 좋죠. 근데 저도 블로그를 좀 요즘에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블로그 하면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운영을 했고 나름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글을 써도 똑같은 퀄리티의 글을 써도 인플루언서가 아닌 분하고 저하고 이제 광고 단가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상품을 파는데 너는 5천 원, 너는 2만 원 줄게. 그러니까 내가 2만 원 받는 그런 블로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활용 못하는 거는 내가 유튜브를 존나 열심히 하니까 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제가 허리가 좀안 좋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로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모든 거를 다할순 없더라고요. 블로그 누구 글 보니까 좀 짭짤하게 벌어가지고, 아, 나도 해야 되는데, 아우씨. 요거 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사 먹어야지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 진짜. 아, 유튜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딘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저 나름 열심히 하잖아요.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갖고. 여행 인플루언서인데 수익화를 못한다. 노력 중에 있다. 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그렇지만 여행 맛집 이런 거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나름. 이게 애드포스트 수익이 별로야. 체험단 이런 거는 되겠지만 애드포스트 수익은 거시기 하고요. 경제에 이런 관련 글을 쓰면은 광고 단가가 좋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내가 진짜 블로그로 돈을 벌어보겠다 하면은 글 일주일에 한 5개 쓴다고 했을 때 여행 2개 쓰고 나머지 3개는 경제 얘기하고 정보성 글 이런 거 쓰면은 좋다. 아무리 뭐 GPT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런 게 있어요. 맛집 여행으로 10년 넘게 운영해서 상위 0.8%? 저보다 대단하신데, 저 같으면 저도 원래는 리빙 그런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당시에 자수공방 오픈하고, 그 전에 발행했던 글들이 약간 그런 것들, 리빙 관련된, 리빙 안에 공예도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주방 살림살이라든지. 나중에 제가 약간 노선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더 짭짤해. 경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돈 벌어먹고 살자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 난 진짜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건다 신문 기사에 잘 나와 있고 다른 블로거들 많으니까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하시면 된다. 아니 뭐 경제 뭐 우리 뭐 코스피 이 개뿔 몰라도 채권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생활비 줄이기, 뭐 줄이기, 절약하기, 이런 거 쓰면 돼요. 아시겠죠? 저도 원래는 그 리빙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바꿀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새로 하나 파야지. 그 전에는 한번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리빙에서 경제 인플루언서로 바꿨어요. 아니, 저기, 네이버는 아이디 3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경제로 파. 그러니까 내가 딱딱 정해주잖아. 저는 근데 경제로 바꿨을 때 이런 걸 몰랐어요. 어떤 게 돈이 되는 키워드인지를 몰랐는데 그냥 내가 관심사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경제 컨텐츠로 넘어갔더니 그때 안 거죠.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아무튼 새로 파세요. 굳이 지금 있는 거를 갖다가 막 더럽힐 필요는 없고 이것도 나름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를 새로 파서 차곡차곡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분이 봐봐. 여행 블로거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노력은 솔직히 새로 파도 또할수 있어. 똑같이. 오히려 더 글쓰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여행 같은 거는 내가 직접 가야 되잖아. 귀찮아. 근데 이 경제 관련된 거는 다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노트북 하나로 다할수 있어. 아니, 맛집, 여행 이런 데는 솔직히 업체가 되게 작은 업체잖아요. 자본력이 작은 회사지 않습니까? 큰 회사도 있겠지만. 근데 이 경제 쪽에는 누가 돈을 내느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하시고, 하시든가 말든가 뭐 아무튼 하고, 하나 더쓸수 있잖아. 어? 여기 하나 덜 쓰고, 여기 하나 더 쓰는 식으로. 자신 있죠? 저도 원래 엄청 키운 블로그가 있는데, 저품질 처먹어가지고, 새로 판 거예요. 새로 판 거를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운영을 했거든요? 이것저것 주제 끌었으면 잡블로그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중요해요. 내가 잡블로그 되기 싫어. 이쪽 방향만 써야 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매일 쓴다고 했을 때, 7개의 글을 쓴다고 했을 때,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딴거 써도 돼요. 그냥 꼴리는 대로. 요즘에 내가 블로그는 좀 못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아니, 봐봐. 나는 다 갖춰져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금액을 더 많이 쳐주는 블로그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알바를 고용해갖고, 야, 이거 써라. 내가 얼마 띄워줄게. 이러려고도 했다니까. 왜냐면 똑같은 글을 써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플루언서도 아닌 사람이 쓰면은 그게 검색어 상위에 못 올라가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내거 쓰면은 그냥 위에 올라가니까 누구 하나 알바 구해가지고 쓸라 했어, 진짜. 아, 나 진짜 주위에 똘똘한 사람 있으면 좀 시키겠는데,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블로그를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좀 짜치는 거는 네이버 애드포스트라고 글 중간에 이렇게 광고 뜨잖아요. 그런 광고 수익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어떤 증권사가 새로운 상품을 이제 런칭했는데,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도 되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입주 청소 같은 거 하는 업체다. 내가 청소한 그런 작업 현장 사진을 대충 찍고 올리고 했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고객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집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랑 연관이 있고요. 암튼 당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어도 컨텐츠화 될까? 20대인데 애기 혼자 키워요. 그래요. 이분 말씀처럼 육아 블로그를 하면서 생활비를 아끼는 거 협찬 받아가지고 협찬 많이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애가 크잖아. 애가 크면 이제 문제야. 콘텐츠 떨어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블로그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이버가 그 주제를 못 바꾸게 했거든요. 근데 육아 블로그 하던 아줌마가, 아니 애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고 내일 모레 대학교 가는데 왜못 바꾸게? 이럴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럴 땐또뭐 아이디를 새로 파야죠. 글재주가 좋아야겠다. 글재주는 쓰다 보면 느는 거예요. 우리가 뭘할때 완벽하게 기술을 숙지하고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그냥 일단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세요. 쓰다 보면 됩니다. 쓰다 보면 자동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이거 뭐 검색 안 돼도 되고 글 연습한다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제품 리뷰 같은 것도 퐁퐁을 하나 샀는데 세척력 좋고 괜찮다 이렇게 사소하게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 대충 찍고 글몇자 찌그리면 되잖아요. 정말 쓰다 보면 늘어요. 다 구평 오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거기서 거기야. 우리 이문열 이런 거 아니죠? 박완서 아니잖아. 어디 겁박 돌지 말고 한글 겨우 쓸줄 알면은 그냥 맞춤법 조심히 하고 그냥 대충 써보세요. 박완서 코스프레 하지 말고 박경리 코스프레 하지 말고 그냥 똥글 갈기세요. 저는 바빠서 못하는 거야. 바빠서. 내가 사진도 저장해놨는데 그거 지금 타자 칠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못하고 있다니까. 너무 잘 쓰려고 하면 사람이 자꾸 이제 말을 어렵게 한단 말이죠. 그런 글은 안 봐요. 뇌를 빼고. 어차피 이 글을 읽는 사람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출판사 교정 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포토샵 이런 거할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토샵, 무슨 포토샵이야. 네이버 글쓰기 딱 누르면은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사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쁘게 자르기, 필터, 그리고 뭐 글씨 넣기 이게 다 되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굳었어. 정말 허접했는데 요즘은 되게 성능이 좋아졌거든요. 굳이 다른 편집 프로그램, 뭐 포토샵 이런 거, 포토스케이프 이런 거쓸 필요가 없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는 진짜 실화로 찐으로다가 저희 블로그 이웃 중에 대학생이 있었어. 남자 대학생이 있는데 뭐 화초 기르는 거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꾸준히 하면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거 제빵을 배운 거야. 제거 제빵을 배우면서도 이거를 계속 기록으로 남겨. 몇월 며칠 오늘은 휘낭시에를 구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이, 동생이라고 할게요. 그 동생이 이제 그 어디더라? 나카무라인가 동경제과학교인가 아무튼 그런 아카데미를 다녀가지고 약간 스킬을 업한 거야. 근데 그거를 또 써요. 오늘 수업에는 뭐를 배웠고 뭐가 어려웠고 이런 걸쫙 쓰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디저트 카페에 취직을 했어. 해서 거기서 만든 것들, 그리고 거기서 이게 느낀 점들을 또 블로그로 쫙 쓰는 거지. 최근에 또 보니까 이분이 디저트 가게를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막 셀프 인테리어하고, 뭐 가게 계약하고, 뭐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글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블로그 이웃들이 그 빵집 안 가보겠어요? 가보죠, 당연히. 오,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그냥 집에서 사부작사부작 뭐 대학교 다니고 그런 되게 풋풋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서 빵 팔아줄 수 있잖아. 이러다가 책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빌드업이 중요하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인데 엄청나요. 창업일기 쓰잖아. 응? 이렇게 밥 열심히 해먹고 벽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아나 근데 이분한테 허락 안 받았는데. 그리고 여기 봐글봐 글이 천몇 개가 있어요. 베이킹 하는 과정, 내가 배운 것들, 연습한 것들 이렇게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몇만 명이 방문하는 그런 블로그는 아닌데 타겟이 확실하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나 블로그 업자 아니고 개뿔 몰라요. 요즘 저도 블로그 열심히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그를 이용해서 빌드업 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방법을 찾는 것. 손해볼 건 없다 일단. 나 허락받고 공개한 거 아니에요. 괜히 이분이 또좀 불쾌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원래는 제가 그냥 뭐 되게 잡블로그 했어요. 요리, 취미생활, 미싱 이런 거, 화초 키우는 거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아 유튜브 할까? 그러다가 자수 유튜브나 해야겠다. 왜냐면 손만 나와도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지 모르고. 제가 근데 자수를 할줄 알아서 한건 아니고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올리고 계속 빌드업을 해간 거죠. 베이킹을 하고 있는데 3, 4년 후엔 열심히 해서 가게를 차릴 예정이에요. 블로그 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하는 과정을 담으면 되잖아요? 블로그에다가 오늘은 이걸 구웠고 어떤 점이 힘들었고 맛은 어땠고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하시면은 됩니다. 오늘 말한 거 강의파리한테 가면 몇십만 원짜리 강의인가요? 꿀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잔재주일 뿐이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빌드업과 꾸준함, 그리고 양치기, 그리고 나의 진심과 정성.